조국 전 장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행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 중에서도 중증입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공직자로서 하자투성이고 내로남불 개혁은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자중하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사기꾼 장난질에 장관은 노란하고 진실과 배후는 계속 오리무중입니다. 감찰권 남용에 기계 있는 검사들이 저항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지만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검사였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눈에는 울산시장 관권선거 문제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대형 비리 사건들이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깔아뭉개고 덮어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서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려다가 실패하니까 핍박하고 무력화시키면서 다른 사냥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조국 전 장관의 행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 중에서도 중증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조국 자신과 가족들이 저지른 반칙과 특권, 불법 의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죽 뒤가 구렸으면 법원에 나가 자기 부인의 행위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공직자로서 하자투성이고 대한민국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의 상징임을 잊지 마십시오. 개혁을 단행하려면 원행이 한결같아야 하고 확고한 역사의식과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의 내로남불 개혁은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혼용무도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자중하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